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축제 2016 정기연고전 지금부터는 새하얀 빙판 위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대결 좋은 말씀의 심의식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야구와 농구가 끝이 났고 정기전 다섯 종목 가운데 유일한 동계 스포츠죠. 아이스하키를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기대가 많이 큽니다. 네, 아주 현장감이냐 박진감 넘칩니다. 네, 지금 양 옆으로 지금 응원도 너무 뜨거워서 지금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지경인데요. 예예.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페이스오프로 시작이 될 건데 그럼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아, 이제 막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고 페이스오프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연세대가 퍽을 가져오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연세대의 빠른 퍼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집어넣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초반부터 치열한 퍽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고려대 선수들은 디펜스 존에서 퍽을 오래 끌지 말고 위험한 지역에서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고려대 선수의 질주가 끝이 났고 지금 다시 고려대 문전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디펜스하고 이제 포드들은 이제 체인지 타임을 가져주죠. 지금 연대 선수들은 예. 지금 뉴트럴 존에서 고려대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슛! 막아내는 연세대. 예, 정종현 선수의 블럭이 좋았어요. 아, 지금 예. 바디 체크로 공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디 체크. 연세대 지금 양 팀 간의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좀 과열이 될 양상이 다 있는데 예. 좀 선수들이 좀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라인이 빠지고 두 번째 라인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응원 소리가 크다 보니까 심판의 휘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 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심판의 휘슬 소리조차 잘 안 들리는 상황인데요. 연세대 진영에서 볼 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좋아요. 뺏어냈고요. 다시 퍽은 연세대가 비하인드 넷. 고려대 선수들도 뭐 퍼세트 좋고요 지금. 아, 지금 사이드에서 바디 체크가 예. 한번 다시 이루어졌고요. 다시 이제 고려대 선수들 덮여놓고 이제 체인지를 하죠. 예. 예. 연세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퍽은 아, 지금 문전에서 고려대. 아, 심한 바디 체크가 지금 있었고요.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다시 세 번째 라인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 팀. 뭐 연세대는 이제 네 번째 라인 나왔고요. 예예. 예. 예, 이제 고려대에서는 이제 첫 번째 라인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오프 준비 중이고요. 예. 시작됐습니다. 고려대가 퍽을 가져가고. 고려대 침착하게 슈팅! 벗어납니다. 비하인드 넷. 아, 지금 골대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세대의 역습입니다. 치고 나가는 연세대. 아, 지금 체킹이 좋죠 지금. 네, 지금 퍽이 좀 빠져나갔고요. 예. 지금 서영준 선수가 이제 포드로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고려대 공격. 예, 지금. 지금 정말 진영을 번갈아가면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선수들이 미스를 줄여야지만 이제 득점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연세대 진영에서 비하인드 넷. 고려대가 공격했습니다. 아, 찬스입니다. 슛! 슛! 아, 살짝 높았습니다. 네, 지금 서영준 선수의 일격이 가해졌는데 이제 골대 바깥으로 나갔어요. 예. 지금 사이드에서. 연세대 중앙점! 슈팅! 아, 이번에도 높았군요. 지금 양규가 슈팅을 한 번씩 다 날렸는데 예. 골대 바깥으로 다 올라갔네요. 네. 지금 양 대학교 한 번씩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대에서는 전정우 선수를 꼭 막아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는
붙으면은 패스주고 안 붙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해결하는 스타일이라 예. 항상 한 명의 이제 디펜스는 전용훈 선수를 꼭 마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7번의 김영겸 선수 이번에 페이스옵 시작이 됐습니다. 슈팅을 날려봤지만 고레대가 잘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대 네, 디펜스만 이제 라인 체인지했고요. 네, 이제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옵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 슈팅! 굴절되면서 벗어났습니다. 측면에서 고려대 아 지금 예, 정지된 게 이제 슛을 쐈는데 뒤에 있는 이제 골 그물을 맞아가지고 예. 예. 경기가 지금 잠깐 예. 중단이 됐습니다. 아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 아직까지는 어떤 팀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작 5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5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 팀 간의 이제 전력 그냥 이제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고려대 예. 주장이죠 황주현 선수가 심판한테 어필을 좀 해봤는데 결국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옵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이제 천에다가 이제 스틱 바깥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이게 상대편 스틱이 안 맞고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제 마니라 페널티가 부과가 되지만 지금은 상대편 스틱 연대 선수의 스틱이 맞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교체가 한 번 더 이루어졌고요. 페이스옵 시작이 됐습니다. 고려대 걷어낸다는 것이 연세대가 다시 컵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반대편에서 아 지금 많이 벗어났네요. 네. 이게 스틱에 제대로 와닿았다면은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가질 수 있었는데 예. 이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팀 이번에 고려대 아 지금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양 팀 아 측면에서 턱을 위한 바디 체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고대에서도 이제 네 번째 라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연대에서도 네 번째 라인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쉴 새 없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공격과 방어도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라인 뭐 양쪽에서 네 번째 라인 들어왔지만은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지금. 고려대 비하인드넷 침착하게 이어가야겠죠. 아 지금 좋아요. 아 덤패죠. 네. 아 플립으로 이어졌고요. 연세대 비하인드넷 아 하지만 지금 이제 연대 골대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예. 다시 침착하게 수비하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아 지금 고려대에서 피치 좋아요. 예. 지금 어떻게 고려대. 보면은 어 저 기회인데요. 아.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든 고려대학교. 아, 슈팅! 신종들 선수가 비하인드에서 황혜연 선수한테 절묘하게 패스를 내줬어요. 예, 김건영 선수의 좋은 선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대에서는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왜냐면 이제 라인 체인지가 안 됐거든요, 지금요. 아 지금 고려대학교에 계속되는 공격이 진행이 됐는데요. 예, 체인지 타임을 잡아주고 있어요 고대. 예.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하지만 수비를 해내는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지금 연대 측에서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패스. 예. 아 지금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 진영에서 예, 김영겸 선수의 포식이 빠르다 보니까 좀 패스 타임을 디펜스들은 좀 앞으로 빨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아, 이제 양 팀 다 선취골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아, 이번에는 걸려냅니다. 이제 체인지 타임을 잡아줘야죠. 연대도 그렇고 고려도 예. 고려대학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잘리고 연세대학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연습이죠. 연세대학교 중앙으로. 하지만 턱이 벗어나면서 아, 리시브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연대보다는 지금 고대에서는 패턴 플레이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연대에서는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미스가 좀 많이 있어요. 패스 미스가 양 팀 다 지금 조금 패스 미스나 예, 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스틱으로 막아내지만 아, 지금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이재희 선수가 지금 뭐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도 좀 편하게 집어넣고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본인이 욕심내다가 좀 억사에게 걸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려대 연세대 진영에서 아, 지금 스틱 싸움이 상당히 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세대가 뺏어냈습니다. 아, 지금 퍽이 뜬 상황 잘 잡아냈고요. 천성인 선수가 손으로 잘 잡고 쳐냈습니다. 예. 아, 파크리어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연세대 역습입니다. 연세대 슈팅. 하지만 2연승 골리에 글러브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뭐 조재현 선수의 뭐 슈팅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제2에서 들어가는 선수를 위해서는 하이샷보다는 좀 밑으로 깔아주는 슛을 리바운드 나오게끔 하는 예.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슈팅을 때린 후에 리바운드 예. 퍽을 다시 잡는 것도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번엔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오프 고려대 잡아냈고요. 비하인드 넷 연세대학교 블루라인 근처에서 패스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네, 김민진 선수 코치에 붙죠. 남희들 선수가 확차를 잘했어요 지금. 예. 아, 지금 비하인더넷 대학교. 아,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바디체크. 연대에서는 지금 네 번째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 밀어준 턱이 아, 지금 양팀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희두 선수는 자기 편 골리를 왜 건드리냐 하면서 좀 밀면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대 측에서는 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대 진영에서 페이스 오프. 연세대가 퍽을 따냈고요. 쭉 밀어준 퍽. 하지만 끌어냅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밀어줘 봤는데 끊기면서 다시 한번 제공권을 가져가는 연세대학교. 김정수 잡았어요. 연세대학교 측면에서 중앙. 슛! 다시 한번 골! 복수리가 작년에 이어서 먼저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연세대학교의 깔끔한 패턴 플레이가 나오면서 87번의 김영겸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전정우 선수의 시발점인 것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전정우 선수의 이제 패스 플레이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는 바람에 이제 김영겸 선수의 제2차적인 시대 당했죠. 네. 아, 작년 이 정규전에서도 연세대가 먼저 골을 가져갔거든요. 네.
워낙 이제 정기전이나 이런 단게임에서는 선수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의 흐름이 좀 연대 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추처준 퍽. 연세대학교 골라인 뒤에서 퍽을 연세대학교가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공격에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예, 업사이죠. 세대학교 아 이제 1피리어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첫 번째 골을 어떻게든 득점을 해야겠죠. 뭐 지금도 연대에서는 득점이 슛수고 리바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대도 마찬가지 슛수고 단발 슛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슛수고 얼마만큼 고대 선수들이 빨리 골대로 쇄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바운드를 딸 수 있느냐 못 따느냐에 따라서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죠. 예. 지금 비하드넷 연사대학교 말고 본인 패턴대로 해준다 그러면 고대도 예. 득점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펜스 근처에서 양 팀의 바디 체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턱을 가져가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라인 교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페이스 오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턱을 가져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비하인드네 다시 한번 아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선수들. 하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요. 이번엔 고려대학교의 역습인데요. 연세대학교가 퍽을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바로 고려대학교 진영에서 예. 패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영준 선수 다시 한번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 앞에 없어요. 네트 앞에 한 바퀴 돌면서 고려대 선수는 지금 연대 네트 앞에 없다 보니까 서영준 선수가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아 지금 스틱 싸움이 이어졌고요. 연세대학교가 빠르게 퍽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정우 선수를 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툭 쳐준 퍽 손으로 끊어냈고요. 네, 이게예요. 연세대학교 슛! 막아내는 2연승 골입니다.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아 수비수가 몸을 던져서 다시 한번 막아봤고요. 노아이싱이고요. 아직까지 페널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페널 지금 가야 어 아 슛! 고려대가 추격하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디펜스의 미스로 인해서 바로 골대 앞에 고려대 선수가 두 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황비현 선수가 침착하게 키파 양쪽 패드 사이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득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미스를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 느린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영 선수가 황비현 선수를 미는 바람에 이제 키파의 이제 무릎이 좀 안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부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뭐 김건우 선수가 굳이 득점을 했는데 뭐 황비현 선수를 밀었을 필요는 없었던 건데 지금 미는 바람에 황비현 선수랑 김건영 선수의 이제 부담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영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김동현 선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이런 단기전 게임에서는 지금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나오다가 미스를 냈어요 바로. 좋겠습니다. 여기서 잘 끊어냈고요.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김건우 선수가 황주현 선수를 밀었는데 예. 그거 밀면서 이제 김건영 선수하고 또 부닥쳤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큰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건영 선수 지금 일어났고요. 예, 지금 아 지금 김건영 선수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인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속으로 이제 좀 본인이 침착하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 오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제 페널티가 부과됐어요. 측면에서 뉴트럴 존인데요.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아 스틱으로 지금 머리를 아, 가격한 건가요? 아니 이제 스틱을 치려다가 스틱이 안 맞고 이제 최윤재 선수의 이제 헬멧을 맞았는데 이제 하이 스틱으로 2분간 이제 페널티가 부과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고려대가 첫 번째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세대의 파워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2분간 이 기회를 살려드리겠습니다. 슈팅! 벗어났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금 이쪽 라인보다도 이제 첫 번째 라인 비하인드 넷 전정우 선수와 이제 김영겸 선수 라인이 들어오면은 파워플레이가 무섭거든요. 예. 다시 한번 밀어준 볼 턱을 아 지금 나선병 선수가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몸으로 끈질기게 예. 퍽을 쟁탈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측면에서 핸드 패스죠. 아 지금 1대1 상황인데 네. 양 대학교 선수들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마음에 김병건 선수가 이제 손으로 잡고 손으로 패스를 줬어요. 아 그렇죠. 예. 이제 페널티는 1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뭐 딜볼 할 필요 없고 빨리 바깥으로 쳐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좋은 찬스! 연세대학교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 고려대 골문 앞으로 찔러준 퍽을 잘 슈팅으로 이어가면서 연세대학교가 한 골을 더 앞서 나갑니다.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5대4 파워플레이가 아니고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공격을 나가다 보니까 골대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 아 지금 리플레이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골대 앞에 김상훈 선수를 아예 놔뒀기 때문에 슛 쓰고 재차 리바운드 골로 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훈 선수를 막는 수비수가 없었습니다. 예. 파워플레이를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 뉴트럴 존에서 쭉 밀어준 턱 비하인드 넷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턱을 밀어줬는데요. 예, 지금 아 지금 응원 열기가 상당히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공방전이 일어나는 보니까는 이제 양교 응원단들이 너무 이제 흥에 겨웠습니다 지금. 아 연세대 비하인드넷 측면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퍽. 어. 고려대 좋은 수비 중앙에서. 어 이제 고려대 역습입니다. 아 쭉 밀어준 퍽을. 비하인드 넷. 예, 신상윤 선수의 코치를 줬고요. 예. 잘 끌어내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침착하게 패턴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디체크. 예, 포체크 좋아요. 발로 퍽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가져야죠, 가져야죠. 예, 지금 골대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비하인드 넷. 슛! 아! 예. 퍽을 맞추지 못하면서 뒤로 흐른 퍽. 이번엔 연세대 역습입니다. 연세대과 비하인드 넷. 아, 바디체크. 럭킹이죠. 빨랐고요. 아, 지금. 아, 네. 지금 저러면 안 되죠. 양 대학교 선수들 지금 몸싸움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나오면 안 될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겠죠. 지금 연대 측에서는 송태강 선수랑 최대근 선수가 페널티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예. 5대에서는 이제 신상윤 선수의 체킹으로 이제 페널티가. 아, 지금 뒤에서 완전히 예. 밀었습니다. 아, 지금 양 팀이 세 골을 총 넣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이렇게 바디체크라든지 신경전도 양 선수들 지금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 뒤에서 밀거나 저런 심한 몸싸움은 좀 자제해야겠죠. 정식 체킹은 괜찮은데 이제 뒤에서 주먹으로 까거나 뒤에서 이제 크로스 체킹하는 거는 이제 절대 안 되거든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좀 선수들이 흥분하다 보니까 좀 과열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양 팀의 감독도 화면에 비춰졌었는데 지금 경기가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대 측에서는 이제 페널티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를 얘기를 하는 저기 어필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심판이 제대로 봤어요 지금. 뭐 처음에 이제 97번을 이제 러핑으로 이제 먼저 페널티가 부과돼 있고요. 예. 지금 97번의 최대근 선수가 2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연세대가 한 5분 전쯤에 파워플레이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엔 고려대가 5대4 파워플레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연세대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측면에서 김영겸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요. 턱을 쭉 밀어보고요. 뭐 아직 1분 40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고려대에서는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팅! 아, 슈팅 좋아요. 벗어났습니다. 아, 반대 비었어! 아, 연세대 역습 찬스! 하지만 이현승 골리가 막아냈고요. 지금 고려대 선수들은 침착하게 이 파워플레이를 살려서 한 골을 득점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연대 측에서는 수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예, 패턴 플레이 잘 만들어야 돼요. 아, 기회입니다. 중앙에서 슈팅! 아, 불절이 되면서 벗어납니다. 뭐 자체 골 나올 뻔했어요 지금. 그렇죠. 어, 좋아요. 아, 이번엔 연세대의 역습입니다. 하나 불안해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하지만 세 명은 역부족이었죠. 지금 한 명이 모자른 연세대이기 때문에 공격이 여의치 못하고 있는 상황. 페널티는 30초가 남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고려대학교 측면에서 중앙으로 다시 한번 잡으네. 슈팅! 아, 이번에 슈퍼세이브가 나왔는데 아, 양 대학교 선수들 다시 한번 엉키는 모습입니다. 자, 연대! 연대! 지금 김도영 선수 마스크가 지금 김영준 선수의 아, 김영준 선수의 슈팅이 좀 리바운드 나오게끔 쏴줬으면 좋은데 글러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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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혔네요. 김도영 선수가 황규현 선수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골대 앞에서 잠깐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황규현 선수가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됐는데요. 예. 뭐 양도에서 조금 과일에서 좀 침착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이제 연세대의 페널티는 15초 정도가 남아 있고 현재는 4대 4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에서는 무리하게 공격을 안 하거든요. 지금 5초면 이제 페널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페널티가 빠지면서 예, 5대 4로 연세대학교의 파워플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침착하게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왼쪽에서 슛! 슬래시킹! 굴절시킨 퍽! 비하인드 넷 이번엔 고려대학교의 역습 찬스! 아 지금 뒤에서 잡았나요? 지금 김건우 선수의 후킹이 아니었으면 뭐 고대 측에서 역습이 바로 나올 뻔했었거든요. 지금 안 잡아줬으면 순간 2대1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 페널티를 잘 끊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이제 연세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연세대 측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페널티를 예. 못 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다에서 이제 맨투맨 수비만 해주면 됩니다. 연세대 빠르게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줄지 비하인드 넷 한 바퀴 돌면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중앙으로 하지만 퍽을 받아내지 못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심한 몸에 충돌이 있었고요. 예, 이승엽 선수 이제 고개를 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체킹이 들어왔죠. 예. 중앙에서 보라대가 예,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넷. 보라대 다시 한 번. 슈팅이 살짝 벗어났고요. 슈팅! 수비 몸에 맞아놨고 퍽을 길게 찔러주는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예. 체지를 잘해야지. 예, 지금 이제 고려대 이제 파워플레이죠. 예. 이제 40초간 고려대학교의 파워플레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한 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골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고려대학교 슈팅! 살짝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슛이 골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골대 바깥으로 자꾸 외면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이제 네트 앞에 없죠. 지금 고려대 선수가 예. 슛! 슈팅! 굴절된 볼! 퍽! 홀딩에 홀딩! 이거는 지금 잡고 쓰러트렸는데요. 지금 이제 장성국 심판이 이제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슈팅이 이어졌고 이 리바운드 된 퍽을 예, 정종현 선수가 자꾸 넘어졌는데 그거를 심판이 시야에 가려가지고 못 봤어요. 예, 86분에 정종현 선수가 고려대학교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페널티를 받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9초가 남아 있고요. 충분히 7초면 이제 또 파워플레이로 이제 득점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연대도 조심을 해야죠. 예, 연세대 진영입니다. 페이스오프 반대 줘야죠. 반대로 이어졌고 슈팅 가드 맞고 비하인드 넷. 이제 페널티 풀렸어요. 지금 다 5대0 상황이죠. 예, 다시 한번 중앙 슈팅. 지금 김건영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슛을 쏠 거라고 예측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손실 선방이 됐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5초가 남았는데 1피리어드 어떻게 종료가 될지
연세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흘러나온 퍽 길게 밀어내면서 1초. 이렇게 1피리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연세대가 2대1로 고려대를 앞서면서 1피리어드 종료가 됐고요. 아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몸싸움이 굉장히 지금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이제 1피 끝나서 이제 쉬는 타임에 양규 감독님들께서 이제 좀 침착하게 하라고 이제 꼭 준비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 라이벌전 예. 양 대학교 모두 질 수 없겠죠. 어 그리고 고대 측이나 연대 측에서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면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페널티를 하지 말라고 이제 꼭 주문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여기는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이제 1피리어드가 끝난 상황에서 스코어는 2대1로 연세대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 첫 번째 피리어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시작 5분은 서로 컨택션을 하다 보다가 이제 파워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예. 과연이 되면서 이제 김영겸 선수와 전정호 선수의 이제 컴백 플레이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선취 득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선취 득점 되면서 양규가 이제 바로 이제 고대가 따라갔고 거기서도 이제 따라갔다가 황두현 선수의 이제 골 넣고 바로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실점이 나와가지고 2대1로 지금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제 쫓아가면은 따라붙고 따라가면은 쫓아오고 그러는데 이제 선수들이 득점하고 좀 나서 좀 침착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5분 같은 경우는 탐색전을 이뤘고 이제 그 이후에 파워플레이가 나오면서 아 지금 주요 장면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전정우 선수의 슈팅도 그렇고 전정우 예. 선수의 패스란 말이에요. 항상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이제 페이스업의 중요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페이스업에서 좀 많이 뺏겼어요. 예. 그 양 선수들 모두 조금은 거친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파워플레이의 기회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이제 작년 정기전 같은 경우는 1피리어드의 연세대의 한 골 1대0 상황이었는데 이번 2016 정기전에서는 아 지금 골 장면이고요. 지금 전정우 선수의 패스로 인해서 상원 선수의 슈팅, 김연겸 선수의 리바운드 골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지금 고려대학 측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만들려고 그러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패턴 플레이와 팀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대 측에서는 지금도 좋은 패스가 나왔고요. 그렇죠. 커너고 나왔어요. 바로 골대 앞에서. 여기서는 수비가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금 뭐 연세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골대 앞에 두 명이 있었는데 굳이 왜 드리블을 하고 나오느냐 이거죠. 빨리 앞으로 패스를 주고서 다시 받으면 되는데 아 지금 이것도 세 번째 골이죠.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다시 도망가는 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5대4 페널티 킬링에서도 공격을 나가려다가 밑에 선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 지금 이제 과열된 상황이죠. 체킹들 들어오고요. 이렇게 이제 세 골이 총 나면서 양 선수들 거친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고려대학교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결국 골은 만들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아직 4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 팀이 이제 좀 침착한다 그러면은 더 박진감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멀리서 한번 퍽을 밀어주는 장면이었고요.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측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골대 쪽으로 세도하는 선수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대 측에서는 연세대학에서는 그거를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중앙에서 노마크 찬스에서 슬랩슛을 한번 시도해봤었고요. 지금 서영준 선수의 슈팅이 너무 이제 정직한데 좀 빈 곳을 보고 좀 노리고 쐈으면 좋겠어요. 이 양 대학교의 골리 싸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로 볼만한데
아직까지는 김건영 선수가 이현승 선수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지금 관중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목동 아이스링크장 5천석인데요 오늘 그 5천석이 만석이 됐습니다. 예, 저희 대학교 때도 좀 보면은 좀 많이 좀 빈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 허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제 500일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아이스하키 출전권을 따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하키의 관심과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고전, 이 정기전 또 그렇지만 이제 많은 관심을 일반 리그에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목동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아, 현재 2-1 스코어로 연세대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 호랑이가 이제 사냥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독수리가 더 높이 날아서 도망을 갈지 이제 이 피리어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지금 응원 열기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아이스링크장 원래는 좀 선선하고 추운데 지금 예. 이 응원 열기 때문에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뭐 안양도 갔다 와보고 고향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중계하면서 예. 잠바를 안 입고 있는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우면은 지금도 이제 더워서 좀 등에는 좀 땀이 나고 있는데 예. 이게 더 얼만큼 더 뜨거워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페이스오프로 이 피리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연세대학교,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한 골을 먼저 가져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첸지 멤버가 이제 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다시 중단이 됐죠. 지금 페이스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고대 측에서 좀 많이 뺏겼거든요. 좀 EPN을 얼만큼 더 본인들이 갖고 올 수 있는지 팍을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팍을 잡아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준 턱. 하지만 고려대학교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바디체크로 연세대학교 멀리 턱을 날려봤는데요. 이현승 골리의 글러브에 들어가면서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디펜스존에서 고려대 측에서는 이제 디펜스존을 팍을 꼭 뺏어줘야죠. 그렇죠. 페이스오. 아 지금 슛! 가드로 막아내는 이현승 골리.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반격입니다. 측면에서 바로 가야죠. 체키 들어야죠. 아 바디 체크로 잘 막아냈는데요. 비하인드 넷. 엉키면서 양 선수 쓰러졌고요.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반격. 앞쪽으로 밀어준 팔. 줘야죠. 하지만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고려대 진영. 네, 전정우 선수 잡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팍을 따냈습니다. 비하인드 넷.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잘 끊어냈고요. 아 지금 반격해보지만 선수가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네 김병호 선수 공간표입니다. 실사이죠 슈팅! 이현승 골리에 이번에도 안정적인 세이브입니다. 지금 이제 김병호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고 슈팅도 좋으니까 예. 이현승 선수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페이스오프 연세대학교 퍽을 잡았습니다. 아 이번에 흘러나가는 퍽 아무도 잡지 못하면서 비하인드 넷.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아, 바로 네, 노아이싱이죠. 고려대 수비 잘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 시작부터 연세대학교가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벤스 근처 턱은 뒤로 흐르고요. 지금 아이싱이에요. 네, 이제 라인 교체가 그 고려대 측에서는 아이싱이 되면은 예. 지금 체인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이싱이 아이싱 페널티가 부과가 된 팀은 이제 체인지가 못하고 이제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체인지 라인 교체가 가능하죠. 예예. 예. 예. 언제든 심판의 휘슬이 불리면 라인을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이싱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 측이나 고대 측에서 아이싱이 나온 팀에서는 체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대. 아 지금 김현 선수의 모습이고요. 연세대학교 측면에서 중앙으로 좀 퍽. 하지만 잘 막아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뉴트럴 존에서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지금 예 덤프해줘 체인지해줘 지금 오래 뛰었어요 지금 예 예. 들어가야죠. 길게. 아 퍽인 리바운드.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나면서 퍽 쟁탈전에서 연세대가 이깁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순간 4대 2예요. 체크 슛. 아 지금 연세를 주네요. 했는데요. 연세대 선수가 오래 뛰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연세대 쪽 걷어내고요. 이번엔 고려대 진영. 아 좋아요. 기회입니다. 슛. 아 지금 막히면서 다시 한번. 아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이혁진 선수의 예 이혁진 선수군요 지금. 이혁진 선수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를 좋은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예, 반대쪽 골 포스트 맞고 아 예,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골대를 외면하는데요 지금. 예. 1학년의 어린 선수거든요 이혁진 예. 선수. 지금 이재희 선수가 패스를 잘 줬어요. 예. 이혁진 선수한테.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흐름 퍽. 비하인드 넷. 펜스 쪽에서 밀어주고요. 연세대학교 올라오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위안도는 빨리 가야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쪽 측면. 아 지금 바디 체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 보지만 좋아요 지금 빨리 줘야죠. 네 지금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지금 이제 고대 측에 이제 페널티가 부과됐어요. 투맨님의 나이스라고 여섯 명이 이제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 여섯 명이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고려대가 역습하는 상황에서는 예. 고려대 선수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공격에 한 명의 고려대 선수고 수비수는 세 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격 나갈 때 좀 우리 쉽게 해서 고려대 선수가 없으면 좀 딜레이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예.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연대 측 수비수에 장사대 슈팅! 네. 다시 한번 슈팅! 두 번의 세이브 2연승이 지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다시 측면으로 왼쪽에서 다시 한번 중앙으로 전정우 선수의 패스를 봐야 돼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중앙에서 아 찔러준 퍽 흘러 나오고요. 쳐내야죠 발로. 아 핸드패스에요 핸드패스에요. 아 고려대학교 따냈습니다. 연습이에요. 합니다. 고려대학교 슈팅. 아 지금 아 이번에는 황현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예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4대2예요 4대2예요 슛. 아. 수비수의 발에 걸리는군요. 다시 한번 아 지금 크로스 체킹이죠. 아, 예
지금 좀 밀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차징인가요? 예, 지금 김건우 선수의 크로스 체킹 페널티가 부과될 거예요. 예. 지금 뒤에서 강하게 밀었던 예. 연세대였는데 저게 좀 심할 경우에는 플러스 1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미스 못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신동철 선수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장성북 심판의 이제 시그널을 보면은 페널티가 뭔지 몇 분 페널티인지 그게 나오거든요. 어, 예. 지금 아 지금 펜스에 머리를 부닥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뒤에서 밀었던 상황인데 밀리면서 펜스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뭐 파이팅 넘치는 것도 좋지만은 펜스 쪽에서 저런 체킹을 하면은 선수들이 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예. 있는데요. 밀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펜스 쪽에 부닥쳤어요. 예, 김건우 선수가 차징이 있었고요. 아 지금 그냥 뭐 장성국 선수는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분으로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됐는데 신동철 선수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이제 일어서서 가는 거 보면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2분의 페널티를 55분의 주장이죠 김건우 선수가 받았고요. 슈팅! 슈팅! 골 다시 한 번! 아 지금 좋아요. 지금 고려대학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파워플레이는 아닙니다. 30초만 있으면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파워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와서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지금. 예. 연세대학교가 침착하게 퍽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하지만 이연승 골리가 잘 잡아냈고요. 이강수 선수의 슛도 좋았지만은 골대를 쉐드하는 연세대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보다도 좀 높낮이를 좀 조절해가지고 약간 밑으로 쐈었으면은 리바운드로 좀 나와서 좋은 찬스를 잡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연세대학교의 윤성엽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고려대학교의 김유 감독. 예. 김유 감독과 이제 송동환 코치죠. 예. 이제 페이스업 상황. 고려대 신영입니다. 페이스업. 어떻게 보면 벤치 싸움도 이제 치열할 거예요. 예, 기억나나요? 이제 1초 후에 이제 파워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예. 고려대학교의 1분간의 파워플레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쭉 밀고 나오는데요. 고려대 측에서는 이 파워플레이 꼭 살려야 되고요. 그렇죠. 비하인드네. 고려대학교 침착하게 퍽을 연세대 측에서는 꼭 이걸 또 막아야지만이 저 니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막으려고 그럴 겁니다. 예. 슛! 아. 하지만 벗어났고요. 뒤로 흐른 퍽. 지금 황현 선수가 조금 욕심이 과했어요. 그렇죠. 예. 침착하게 패턴 플레이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중앙으로 길게. 고려대학교 계속해서 퍽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연세대학교가 아 길게 밀어준 퍽 1대1 상황 중앙으로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다시 한번 역습 찬스. 지금 김현범 선수가 전정우 선수 뛰어올 거를 슈팅! 아 좋아요. 비하인드네 중앙으로 밀어준 퍽 잘 끊어냈습니다. 슛 사이죠. 슛! 파워플레이가 끝이 났습니다. 네, 수비 위치 잡아주면서 수비해주면 좋아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골대로 쏴줘야죠 지금. 중앙으로 와, 찼습니다. 고려대학교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건우 선수 예, 바깥으로 나오죠. 2대2 상황 아. 연세대학교. 아 하지만 김영준 선수의 스틱책이 좋았어요. 예. 네, 나가야죠. 아 지금
왼쪽 측면으로 길게 연세대학교 미안드네 연세대학교가 공격합니다. 슈팅! 아! 리바운드! 다시 한번 엉켜있는 선수들 중앙에서 이기석 선수 지금 수비 좋아요. 지금 길게 하지만 고려대학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쳤어요.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체인지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지금 이제 체인지 타임 잡아주려고 이제 비하인드 네트로 들어갔어요. 예. 다시 한번 침착하게 고려대학교가 조심해야 돼요. 아, 턱의 주인은 네. 연세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슈팅! 전광석화 같은 슈팅! 하지만 정확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잘 끊어냈고요. 펜스에서 바디 체크 좋아요. 오기래에서 체킹 좋죠. 지금 고려 대측에서는 그렇게 체킹을 해준다 그러면 사이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못 주거든요 지금. 예. 다시 연세대학교 슈팅을 날려봤지만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된 퍽을 이기서 선수가 스틱이 놓쳤어요. 예. 아 지금 빨리 가져야죠. 찬스였는데요. 슈팅! 막아내는 2연승 골리. 하지만 리바운드 된 퍽. 아 지금 노 페널티죠. 예. 지금 스틱에 살짝 지금 이영진 선수가 이기석 선수한테 이제 스틱을 전개해줬어요. 디펜스다 보니까 스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혁진 선수가 이기석 선수한테 스틱을 잘 전개를 해준 게 지금 이기석 선수가 수비를 잘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휘슬이 불렸고요. 지금 라인 체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디펜스 존에서 고려대 측에서는 페이스업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예.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업. 네, 지금 또 뺏겼어요. 연세대학교 슈팅! 슈팅! 하지만 굴절된 퍽 고려대학교가 다시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퍽을 밀어줬는데요. 비하인드 넷. 아, 좋아요. 이제 나가야죠. 이제 나가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흘러준 퍽 네, 집어넣고요. 왼쪽 측면에서 연세대학교의 비하인드 넷 찼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신상윤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벗어나면서 예, 김권정 선수의 이제 글러브로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예, 슈팅 워낙 좋았어요. 그런데 김권정 선수가 또 캐치 글러브로 잘 잡아줬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이스 오프 연세대학교 올라갑니다. 뉴트럴 존에서 연세대학교 치고 나가는 상황 1대3 상황 오른쪽으로 잘 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잡아내는 연세대 한대 줘야죠. 예. 고려대학교가 끌어냅니다. 슈팅! 아 이번엔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골문이 쉽게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철 선수가 황희연 선수 뛰어들어가는 거에 패스를 절묘하게 맞춰줘가지고 예. 아 지금 골대 쪽으로 바로 갔어요. 지금 고려대 펜스에서 휘슬이 불렸고요. 다시 한번 라인 체인지가 이어지고 있는 양 팀. 아 지금 고려대학교가 계속 이어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찬스 때 좀 얼만큼 누가 더 찬스를 살 예 지금도 보면은 55번을 완전히 감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침착하게 글러브나 패드 밑으로 잘 쏴줬는데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예. 예. 아쉽게 벗어나면서 황현 선수의 스피드가 뭐 다른 선수에 비해 좀 많이 빠른 등이요. 예.
연세대학교 잘 끊어냈습니다. 2대 3대 아, 하지만 고려대학교도 끊어냅니다. 중앙으로 침착하게 다시 한번. 하지만 고려대학교 수비수가 충분합니다. 박윤수 나가야죠. 아 지금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패스를 잘 잘랐어요. 이것은 퍽을 바로 나가야죠. 고려대학교 진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좋아요. 밀어준 퍽. 예, 덤펴주고 체인지하죠. 지금 고려대에서는 바디체크 가야죠.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귀한데요 슈팅. 예, 오인규 선수 턴어라운드 패스 좋았어요. 예. 예, 이제 선수 이제 급하게 나올 필요 없죠. 나가야죠. 더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슛! 슈팅! 아 방금은 패스였을까요? 지금 슈팅이 연대 스틱에 맞고 이제 굴절이 됐어요. 예.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드리블. 아, 슈팅까지 못 이어갑니다. 지금 최정현 선수 디펜스인데 과감하게 공격을 가담했어요 지금. 비하인드 네트에서 엉켜있는 선수들 아 조심 조심해야죠. 퍽의 주인은 연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선수 슈팅.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2연승 골리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기석 선수하고 오인규 선수는 고등학교 동문이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동기동창인데 지금 예. 왜 때리 뭐 이렇게 잡는데 이제 오인규 선수가 이제 스틱으로 하다 때리니까 이기석 선수가 가만히 있대요 지금. 아 지금 최정현 선수의 이제 드라이브가 아주 좋았어요. 예. 예. 아. 이제 손석영 선수의 슈팅도 좋았는데 원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2연승 골리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슈팅! 네, 좋아요.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네 번째 라인에서 득점을 해주면은 예. 그 양주가 네 번째 라인에 득점을 해준다면 그 팀이 오늘 이길 거라고 지금 장담하기보다는 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네 이제 다시 한번 라인 체인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56초인데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는 세 골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피리어드 양 팀 골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네 좋아요. 잘 수비를 해낸 고려대. 이번에 역습 중앙에서 볼 데 없죠 아무도. 측면 펜스에서 갇혀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 연세대 수비가 좋다 보니까 골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와도 측면에서 펜스 싸움이 치열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퍽을 잘 네. 가져왔습니다. 아, 좋네요 신동철 선수. 바디 체크. 자, 연대! 아! 다시 한번 연대! 아! 중앙에서 연세대학교. 아, 지금 침착합니다. 전정우 선수 조심해야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해 준 퍽을. 비하인드 넷. 이쪽 라인은 전정우 선수의 손이 거쳐가야지만 이제 득점할 수 있으니까는 예. 전정우 선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의 아, 슈팅으로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왼쪽으로 내준 퍽. 예. 없어요, 없어요. 줘야죠. 비하인드 넷. 연세대학교의 아, 수비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밀어준 퍽. 1대 2 상황. 바로 슈팅은 이어가지 못하고요. 아
지금 중앙에서 치열한 퍽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의 포책이 좋아요.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벗어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야구죠. 야구에서 고려대학교가 역전을 했습니다. 네, 뭐 7회인가 7회 말인가 거기서 3대3에서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농구에서는 양팀 승리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이건 아이스하키. 고려대가 야구처럼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 연세대가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이 복동 아이스 링크장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연세대학교 오른쪽으로 내준 퍽 오케 눈물을 맞으면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가 비겼다 그러면은 상당히 연세대 측에서는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페이스업. 아 흘러나온 펑. 이거 뭐 고려대 측에서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동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슈팅. 골키퍼 정면. 지금 또 다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정현 선수 저럴 필요가 없죠 지금. 아 이 정기전 파이팅 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거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이 아이스하키 경기 계속 거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연대 측에서는 큰 선수이거든요. 솔직히 저런 선수 페널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 페널티가 2분이 아니고 장영원 선수의 슈팅이 좋았단 말이에요. 부닥쳤는데 슈팅 후에 이제 신상우 선수가 이혁진 선수가 팍을 가지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최정현 선수가 크로스 체크하고 하이스팅으로 또 페널티가 부과가게 됐기 때문에 2 플러스 2 4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해보는데요. 과연 어떻게 심판의 결과가 나올지. 2분의 네.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33번에 연세대학교 최정현 선수가 2분간 페널티를 받으면서 고려대학교의 파워플레이가 다시 이어집니다. 측면에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오늘 파워플레이를 몇 번 맞고 있는데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패턴 플레이로 충분히 한다고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인데 지금 패턴 플레이에서 조금 하나가 부족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스크린 지금 저런 미스가 나온다는 거 보면 본인 스스로도 급하다는 얘기군요. 왼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다시 올려줘야죠. 다시 중앙으로 빼주고요. 다시 한번 왼쪽. 지금 워낙 수비가 워낙 좋아요. 지금 연세대 측에서는 미안하네. 측면에서 중앙으로 슈팅! 김건영 선수의 글러브가 오늘 상당히 두껍습니다. 뚫리지 않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골문인데요. 지금 계속 김건영 선수의 캐치 글러브에 잡힌다 그러면 방법을 또 따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슈팅을 낮게 해가지고 리바운드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글러브로 다 잡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리바운드 나오게끔 해가지고 리바운드 골도 좀 한번 바라보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오집이 너무 세요 지금. 그렇죠. 지금 파워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운드를 따낼 가능성이 있는 건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숫자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5대4로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골대 앞에 한 명만 더 왔다 그러면 충분히 고대 측에서 더 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낮게 슛을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도 빨리 키파의 성향을 보고 글러브 캐치가 좋다 그러면 방패 쪽이나 패드 쪽으로 쏴가지고 리바운드 나오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이제 파워플레이가 20초 정도가 남아있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고려대학교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퍼. 빠른 패턴을 가져가야죠. 예, 비하인드 가야죠. 왼쪽 바로 올려줘야죠. 반대나. 네, 시간이 다 갔어요. 비하인드네. 중앙에서 슈팅. 리바운드 된 퍼. 다시 한 퍼. 조심해야 돼. 페널티는 끝이 나면서 이렇게 파워플레이를 이번에도 살리지 못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거는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비가 넓게 했다가 슈팅 쏘는 순간 연세대 수비수가 골대 예. 앞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예. 많이 리바운드를 고대측보다 연대 쪽에서 많이 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번엔 고려대 진영 연세대학교 조심하세요. 슈팅! 잘 막아냈습니다. 2연승 골리 길게. 1초 남겨놨어요. 이제 시간이 1초가 남은 상황. 이렇게 이 피리어드는 양팀 득점 없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페이스오프. 이렇게 이 피리어드가 0대0 상황으로 끝이 나면서 아직까지 연세대가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 점수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양조 선수 찬스들은 좀 많았는데 좀 많이 좀 마음만 급하다 보니까 이제 슈팅들이 많이 이제 골대 바깥 골대를 외면했어요. 예, 파워플레이를 가져오고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좀 급한 마음에 고려대학교가 파워플레이에서 점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여기는 다시 목동 아이스 링크장입니다. 아,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앞서 있었던 야구와 농구에서 이제 고려대가 야구에서는 승리를 했고요. 이제 농구에서는 71대 71 스코어로 무승부가 되면서 1승 1무의 상황으로 지금 고려대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하키는 현재 연세대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가 이기면 오늘은 이제 무승부가 되는 거고요. 예. 또 고려대가 또 열심히 해서 무승부까지나 아니면 이기게 된다 그러면은 뭐 1차전은 연대 측이 고려대 측이 우세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피리어드에서 조금 거친 플레이가 연세대 선수들에게서 나오면서 이제 고려대가 파워플레이를 가져간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파워플레이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 지금 계속 페이스업을 뺏기니까 저런 슈팅을 주다 보면은 꼭 먹게 돼 있어요. 예. 예. 뭐 체킹들이 워낙 지금 심판들이 이제 가장 높게 잡아줘가지고 많이 경기를 말도 안 되고 지금 재밌게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연대 측에서는 골대 쪽을 계속 올려주고 골대 측에 한 명이 꼭 있잖아요. 근데 고려대 측은 없어요. 예. 아 지금 이기석 선수의 회심 일격을 가했는데 그 골대 아 지금 이혁진 선수 이 골대를 맞는 예. 장면 정말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혁진 선수의 슈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3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려대 선수들은 지금 아무래도 한 점을 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급할 수는 있는데 파워플레이 2분 상황 충분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잘 살려서 이제 동점을 만들어야 할 텐데 조금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2대1이지만은 지금 0대0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예. 파워플레이 때 이제 침착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본인 이제 학교 고대 측에 이제 패턴 플레이를 해준다는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는 한 골을 쫓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만 급해서 패턴 플레이 안 하고 계속 슈팅을 가하고 있어요. 예, 작년 그 정기전 아이스하키 스코어를 말씀을 드리면 1피리어드, 2피리어드까지 연세대가 4대1로 앞섰던 상황인데 이제 3피리어드에서 고려대학교에 두 골이 나오면서 4대3으로 아쉽게 고려대학교가 패했는데요. 이번 3피리어드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뭐 농구도
팀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연대 측에 연세대학에서 한 10몇 점 차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을 잠깐 뭐 TV로 봤었는데 예. 끝까지 고려대 측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났단 말이에요. 네. 뭐 아이스하키도 마찬가지지만 고려 측에 고려대 선수들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2대1이 아니고 역전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장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골은 이 피리어드에서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좋은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 장면은 좀 거친 네. 장면이었죠. 지금 이제 최정현 선수의 이제 거친 플레이가 나왔던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네. 아우 지금 스틱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이제 파워 플레이를 얻게 된 고려대학교였는데요. 지금 계속 보면은 세터 플레이 좀 하고 있는데도 슈팅이 단조롭단 말이에요. 지금 김건영 선수의 글러브 캐치 자꾸 걸려요. 네, 김건영 선수가 네. 글러브 캐칭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패드나 방패 쪽으로 계속 쏴다 보면 리바운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파워플레이에서 리바운드가 선수가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분명히 리바운드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낮게 슛을 깔아서 리바운드 상황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세대 측에서는 많이 띄우는 것도 있지만 적절하게 깔아서 쏘는 슈팅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대 측에서도 슛을 하이샷도 쐈다가 로샷도 쐈다가 미들샷도 쏴주면서 계속 네. 슛의 변화를 가져줘야죠. 네, 조금 더 정밀도가 있는 슈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 그리고 이제 연고전 아이스하키 최근 전적 이 나오고 있는데 연세대학교가 2승 2무 1패로 우세인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연세대가 4대3으로 이겼고요. 전력이 좋다고 해도 항상 한두 골 차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끝나 20분 동안 20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가 조금 우세이긴 하지만 아직 3피리어드가 20분 통째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점수는 1점 차란 말이죠. 네. 하지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한두 골을 더 추가해서 빨리 도망을 가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세대 측에서 빨리 한 골이라도 더 달아나고 싶은 심정일 거고 고대 측에서는 고려대 측에서는 빨리 한원을 만회해서 그 다음 골 역전골까지 노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 3피는 그렇습니다. 호랑이와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와 호랑이의 대결 정말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동입니다. 여기는 다시 목동 실내 빙상장입니다. 아 지금 이제 3피리어드 마지막 피리어드를 위해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지금 연대 측에서는 예. 4개 라인보다는 이제 3개 라인으로 압축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렇죠. 고려대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3피가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4라인보다는 이제 3라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지키려는 연세대와 따라가려는 고려대 정말 화끈한 마지막 피리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선수들 파이팅하는 건 좋지만 조금 거친 몸싸움을 피해서 이제 상호간에 부상을 예. 좀 만들지 않는 좀 평화로운 아이스하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전도 좋지만은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코리안 리그나 종합선수권이나 이제 아직 할 게임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많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간에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지금 양 팀의 감독의 표정이 보이고 예. 있는데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양 팀. 고려대 김유 감독과 연세대 윤성엽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게임 전에도 뭐 양교 감독님을 만났지만은 그냥 예. 뭐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막 그 말을 그렇죠. 많이 아끼는 편이 말을 좀 아낀 예. 상황이었는데요. 페이스오프 마지막 피리어드 출발했습니다. 고려대가 먼저 퍽을 가져갔는데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연세대가 걷어냅니다. 뉴트럴 존 고려대 패스 좋고요. 슛! 아, 절묘했어요. 고려대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뭐 황현 선수의 꺾어들어오면 슈팅이 절묘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시작한 지 10초 가량이 됐는데 네. 바로 고려대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뭐 이영준, 김영준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황희연 선수의 꺾어서 꺾자마자 바로
패드 밑, 방패 밑으로 쏴줬던 게 적절했던 것 같아요. 주의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 예. 한 명을 제쳐서 바로 슈팅으로 이어갔던 플레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71번의 황혜원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고려대에게 선물하면서 2-2 동점이 됩니다. 경기는 더 재밌어집니다. 뭐 지금 뭐 3회 시작될 때지만 지금 0-0이라고 생각해주고 양규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연세대의 반격 막아내는 고려대학교. 지금 뭐 응원 양규 학생들은 더 뜨거워졌어요. 더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퍽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세대학교의 찬스인데요. 아 하지만 휘슬이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한가 이제 쫓기는 학교는 이제 연세대학교로만 볼 수가 있어요. 2-1로 이기고 있다가 동점골이 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더 조급해지는 게 뭐 연세대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희우 감독 아직도 무표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웃을 수 없죠. 지금 뭐 휘슬이 울릴 때 종이 울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포커 예.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목동 아이스링크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진영 지금 밀어준 퍽이 네 지금 노아이싱으로 저기 조심해야죠. 연세대 기회 잡았습니다. 슈팅 골! 연세대학교 골을 먹히자마자 다시 1분 안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3-2로 다시 앞서가는 독수리입니다. 아, 이 독수리 오영재 상당히 무섭습니다. 방금은 고려대학교에 실책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예. 아이싱이 아니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싱이 아니고 이제 고려대 측에서는 이제 선수들은 휘슬이 안 불었는데 불었는지 알고 그냥 넋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아이싱이 아니었고요. 지금 뭐 손영철 선수가 본의 아니게 직접 해결한 것보다도 조지현 선수한테 패스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살짝 팀원에게 패스를 전달하면서 슈팅으로 성공을 만드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3-2. 다시 한번 슈팅. 하지만 이번엔 막혔고요. 아 연세대 이 흐름을 끊어내면서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이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려대학에서는 네 번째 라인 나왔고요. 예.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첫 번째 라인으로 교체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인지를 빨리 해줬던 거 빨리 해주는 지금 벤치 싸움도 지금 볼만해요. 네.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비하인드넷 흐른 퍽 지금 제치해주죠. 빨리 연세대학교 공간이 넓습니다. 측면에서 침착하게 패스플레이로 슈팅. 하지만 2연승 골리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퍽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건우 선수 슈팅도 좋았어요. 이제 라인 체인지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패스가 플레이가 좋았고요. 슈팅도 좋았는데 네. 2연승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스오프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침착한 모습인데요. 아 이번에는 패스를 받지 못했고요. 고려대학교는 막아내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간이 났습니다. 패스 하지만 정면에서 받아내지 못했고 다시 한번 측면으로 쭉 밀어준 퍽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아래쪽으로 예. 비하인드넷 이승엽 선수 중앙에서 골! 고려대가 다시 한번 추격합니다. 와,
아까 김민철 선수의 또 득점이 이루어졌어요. 아, 지금 비하인드 네트에서 예. 패스를 정확하게 줬고요. 지금 고려대 측에서는 지금 작전을 골대 앞에 항상 한 명을 세워놓기 때문에 예. 무조건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김민철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얻어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예. 선수의 득점이 이게 제일 어렵고도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골대 앞에 있는 게 제일 어렵지만은 쉽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이 라이벌전이니만큼 연고전, 고연전 양 팀에 정말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이제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세 골이 터졌습니다. 3분 만에 뭐 1분 다 한 골씩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스코어는 3대3입니다 아, 지금 뭐 특이한 것도 보면은 지금 고려대학교 24번 김민철 선수는 예. 정기전 때 몇 게임 한 골씩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 휘슬이 불기 전까지 예. 고려대에서는 선수들이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본인 판단에서 경기를 멈춘단 말이에요. 집중력을 끝까지 양 팀 모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넷 측면에서 툭 쳐준 퍽 고려대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지금 양팀 이 수문장 이현승 골리와 김건영 골리의 대결도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지금 공평하게 석점씩 이르면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이제 대학 가서도 서로 간에 이제 라이벌 구도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뭐 같이 주니어도 됐었고 20대 주니어도 됐었고 예. 예. 유니버시아드도 이제 선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페이스오프로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덤프하고 체인지해 주는 게 낫죠, 지금. 따라가 보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휘슬이 불리면서 예 지금 고대 측에서는 지금 체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이싱이 나오다 보니까 예 체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 좀 영리하게 한다 그러면 뭐 슬쩍 벤치에 가서 스틱 밖으로 간다 저 얘기해서 약간 뭐 몇 초간에 숨돌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고려대학교 비하인드 넷 지금 저런 미스 하나하나가 예. 지금 위험한 상황을 조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금 약간의 이제 힘 조절이 좋았어요. 빠르게 교체가 됐고요. 고려대학교 측면에서 바로 나가야죠. 한번 흐름을 끊고 파그 디펜스 존을 뭐 굳이 갖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좋아요. 넓히면서 공간을 만들어야죠. 예. 그렇죠. 지금 골대 앞에 예, 지금 측면에서 양 팀의 선수들 스틱 싸움이 치열하고요. 연세대학교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슈팅 조심해야 돼요. 걸립니다. 역습. 아, 역습해요. 고려대학교 2대1 상황. 역습입니다. 빨리 백스 해야죠. 아, 좋아요. 아,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는 연세대학교 투수가 보입니다. 이번엔 연세대학교 역습. 첫 찬스를 노려보는데요. 아, 경기의 템포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앉아서 중계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고려대학교의 흐름입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슈팅! 김건영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정말 양팀 골리 장군 멍군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심판이 휘슬이 저 응원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투맨이맨으로 지금 고려대 측에서 6명이 들어와가지고 플레이를 했거든요. 아, 지금 투맨이맨이었나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벤치 싸움 하나하나에서 좀 승패가 좌우가 되거든요. 예, 원래 이 아이스하키는 6대6의 경기인데 지금 예. 한 명이 더 많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아 지금 느리나면 아 지금 고려대학교의 벤치의 모습인데요. 지금 선수들이 흥분했기 때문에 벤치에서 흥분하지 않게 좀 많이 좀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응원 소리와 이 앰프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심판의 휘슬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맨이맨으로 고려대학교가 2분간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파워플레이. 네, 고려대학교 올라옵니다. 울면서 뒤로 패스. 비하인드맨. 연세대학교의 오랜만에 온 파워플레이인데요. 지금 세 번째 라인에서 파워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를 주고 있죠. 연대 측에서는 예, 뒤로 내주고요. 다시 한번 측면, 다시 한번 뒤로 내줍니다. 슬랩슛 수비에게 걸리고요.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에서 이제 힘이 들으니까 연대 측에서는 이제 세 번째 라인까지 이제 파워플레이를 이제 가동을 했어요. 그렇죠. 이 파워플레이를 살리려고 하는 예.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계속 리바운드. 아 지금 또 양 선수들 엉키면서 신경전이 일어났는데요. 리바운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김건우 선수가 골대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느린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슛을 쏴요. 리바운드 나왔는데 아 지금 김건우 선수가 먼저 나성국 선수를 엘바로 쳤어요. 예. 이제 파워플레이는 50초 정도가 남아있고요. 고려대학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빨리 수비도 해줘야죠. 지금 슈팅! 바로 때린 슈팅! 김건영 골리 안정적으로 막아냈고요. 그래 측면에서 연세대 진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나갔어요. 아 지금 예 17초 남았죠. 기회입니다. 연세대학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예. 아 리시브 안 됐어요. 연세대학교 비하인드네 패스를 돌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앞쪽으로 슈팅! 스틱 싸움으로 이어졌고 아 지금 연세대학교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김건영 선수는 예. 아 김건우 선수는 지금 슛으로 리바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예. 뭐 고려대 측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스틱이 오갔는데 뭐 페널티는 부과가 안 됐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떠 있는 팍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김건우 선수는 당연한 플레이를 한 거고요. 여기서 신경전을 해봤던 양 팀. 지금 김유 감독이 어필하는 거는 예. 김건우 선수가 팍을 떨어지는 과정에서 키파를 때리지 않았냐 그런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팍이 떠갔는데 이제 쳤다 얼굴 뭐 키파에 뭐 헬멧을 맞았다 그러면 하이스틱을 부과가 됐는데 맞지는 않았거든요. 예.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블루라인에서 오른쪽 측면 패스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잡아냅니다.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멀리서 고려대학교 나옵니다. 슈팅 벗어났습니다. 아 골대 없어요. 골대 없어요.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입니다. 중앙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요. 멀리서 지금 뭐 연세대 수비는 박스가 작기 때문에
언제 누가 팍을 연대 측에서 많이 잡고 있어요. 예. 네. 연세대학교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습이에요. 역습. 고려대학교의 역습. 조심해야죠. 측면에서. 아 이제 수가 다 들어왔어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됩니다. 중앙에서 아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 비하인드 넷. 패스. 다시 한번. 바디 체크로 끊어냈고요. 연세대학교 패스. 중앙에서 슈팅. 아 지금 막아내는 고려대. 서영준 선수의 슬라이딩이 좋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공격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번에 플립으로 높이 뛰어준 퍽이. 지금 이제 연대 측에서는 이제 스크린 잘 들어간 중이니까 이제 디펜스에서 톡톡 슛을 적절하게 잘 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이제 고대 측에서도 수비하다가 많이 지쳤어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고려대 진영 스틱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고려대가 공격을 합니다. 아 축 치고 나오는데 막아냈고요 연세대. 3대 3이죠. 3대 3 상황. 정세만 선수 연결이 됐습니다. 슛. 벗어났고요. 아 지금 연세대학교가 멀리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벗어나면서 지금 뜨거운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이 안 풀리는지 윤성혁 감독님은 지금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천석영 선수의 오버헤팅 하면서 방패 밑으로 슛 쏴준 게 위협적이었어요. 예. 고려대학교 이제 딱 이제 10분 남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3피리어드도 마지막 10분이 남았고요. 스코어는 3대 3입니다. 비하인드 넷. 좋아요. 반대 줘야죠. 퍽이 중앙에서 연세대가 받아 슈팅. 2연승 홀리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김건우 선수 슈팅을 때리면서 본인이 아 잘못 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우 네. 선수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조금 멀었습니다. 리바운드 나오게끔 쏴주면 되는데 본인도 아 잘못했다고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리바운드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페이스워크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비하인드 넷. 지금 뭐 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이제 컨트롤 브레이크하고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예. 아, 아이싱이죠. 아이싱이 되면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아 이제 경기도 거의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선수들 체력도 많이 지친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정신력을 예. 그리고 집중력을 끝까지 잃으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아 찬스입니다. 슛! 슈팅! 고려대 잘 막아냈고요. 역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력 싸움이지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슛! 슈팅! 막아냈고요. 아 양 팀 한 번에 슈팅씩 각각 가져가면서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세대 비하인드 넷. 이제 경기를 다시 아 지금 슈팅 리바운드 혼전 상황. 2연승 골리가 잘 잡아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려대 측에서 영리하게 키파가 잡게끔 놔뒀던 게 지금 라인 체인지를 이루어지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서 슈팅이 된 것이 예, 리바운드가 됐는데 저거를 누가 쳐내거나 그런다 그러면 또 계속 공격 당하거나 수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지금
골키퍼가 잡을 수 있게끔 정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고려대학교 퍽을 가져갑니다. 중앙에서 슈팅! 하지만 조금 약합니다. 조심해야죠 지금. 아 지금 좋아요. 아 지금 양 팀이 한 번씩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대로 측에서는 페널티가 아니냐. 예. 지금 뭐 순간 한 번에 미스를 한다면은 골이 실점할 수 있으니까 연대 측에서는 수비를 많이 뺐어요. 의외로. 그렇죠. 예. 자, 다시 고려대가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7분 35초. 지금 무리한 포식보다는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지금 연대 측에서는 고려대학교의 기회입니다. 툭 쳐준 퍽. 비하인드 넷. 밑으로 내리고요. 실점을 찾고. 예, 2대1이에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아, 하지만 걷어내는 연세대. 역시 민정 빨리 가야죠. 연세대학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번에는 고려대가 끌어내면서 다시 한번 멀리서 슈팅. 이연승 볼리에 왼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전정우 패스를 김영근 선수가 읽질 못했어요. 아 지금 고려대 벤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양 감독들이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미스를 줄이라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보면 예. 미스면 바로 이제 실점이기 때문에 미스를 최대한 줄여라, 무리하게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런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기전 아이스하키가 있기 전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의 아이스하키 동아리들의 대결이 있었거든요. 예. 그 상황은 2대2로 비겼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대가 여기서 아 지금 이현승 선수의 선방에 그렇습니다. 득점이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아리 게임들도 보면은 2대0으로 고대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연세대 측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대1 되고 종료 26초 전에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대 측에서는 아 이겼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게 그냥 바로 슈팅을 줬던 거죠. 역습을. 그렇습니다. 지금 3대3 상황. 아직 양 팀 다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오프 길게 측면에서 연세대가 퍽을 잡아냈습니다. 비하인드 넷. 이쪽에서 길게 넣어준 퍽.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 지금 저렇게 멀리서 길게 찌르는 것은 리바운드를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리바운드 아니면은 이제 골대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높게 쏴준다 그러면은 이게 키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연세대학교 벤치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성혁 감독 목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슈팅 벗어났고요. 연세대가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툭 쳐준 퍽 길게. 고려대가 퍽을 따냈고요. 네. 빨리 백업해야죠. 빠르게 이동한 슈팅. 아우. 어깨로 막아내는 김건영 볼리. 이영준, 아, 김영준 슈팅이 예. 연대 선수 스틱에 맞고 굴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봐야죠 끝까지. 아, 이번에 기회입니다.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패스. 그 다음에 다시 패스. 아, 하지만 아, 스틱을 맞지 못하면서. 아, 전정우 선수가 욕심을 내도 되는 상황에서
반대쪽 패스를 줬어요. 연세대학교 정말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기회입니다. 슛! 다시 연세대학교가 잡아내고요. 순간 역습이죠? 중앙에서 역습입니다. 4대3이에요. 중앙에서! 잘 끌어내는 고려대. 너무 슛들을 아끼고 있어요. 지금 연대 측에서는. 연세대 비하인드넷. 하늘에 계신 윤동주 선배님께 바칩니다. 서시 준비. 오른쪽 측면에서 턱을 위한 쟁탈전이. 하지만 고려대가 따냈고요. 모두 어깨에 어깨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어준 퍽.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응원해 주시기 왼쪽으로 바랍니다. 이번엔 왼쪽을 공략하는 연세대. 서시 준비. 비하인드넷 공을 따냈습니다. 연세대 기회입니다. 골대 옆에 없어요. 연세대 선수들 골대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툭 쳐준 턱. 네, 김대영 선수 가야죠. 고려대학교 네, 반대 없어요. 아 좋아요. 아 이제 연세대학교가 잡았는데요. 3대3 상황. 측면에서 드라이브인. 중앙에서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연세대 주사야죠. 중앙으로. 아 하지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요. 너무 슛들을 아끼고 있어요 지금. 예. 다시 한번 길게. 하지만 벗어납니다. 지금 남은 시간 이제 4분이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 더 집중을 하느냐에 이제 승패가 좌우된 것 같습니다. 고려대 진영에서 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고려대가 잡아냅니다. 아 지금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죠. 고대 측에서는 양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멀리서 아 연세대가 흐른 폭을 잡았습니다. 역습입니다. 하지만 고려대 잘 끊어냈습니다. 연대 다시 한번 연대. 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연세대 연세를 한번 외쳐보도록 왼쪽 측면에서 사랑한다 연세요 연세요 사랑한다. 이제 시간은 3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 골이 필요합니다. 양팀 지금 뭐 조심해야죠. 팍 처리를. 고려대학교 슈팅. 아 김건영 선수가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지금 황혜영 선수가 절묘한 슈팅을 했어요.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예. 김건영 선수의 반응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하게도 안 쓰고 방패 밑으로 툭 쐈는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김건영 선수가. 아 지금 이제 작전 타임이죠? 그렇죠. 이 아이스하키에서는 작전 타임을 딱 한 번만 부를 수 예. 있죠. 이게 1피에도 쐈 수도 있고 2피에도 할 수도 있고 단 기회는 이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2분 39초인데 여기서 정말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을지. 약 각각 벤치에서 이제 그 벤치 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 이재현 총감독님 뭐 손 모션을 보면은 반대쪽으로 돌릴 때 반대쪽에 한 명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점인 상황인데 엠티넷도 가능할까요? 아 엠티넷은 안 하죠 지금. 그렇죠. 뭐 승부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엠티넷도 어디서 가능하겠지만은 예. 뭐 무승부를 끝나면은 뭐 승패를 결정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골이 터진다면 예. 그 먹힌 팀이 엠티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무리하게도 공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은 역습 찬스를 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디펜스들은 이제 공격 가담을 안 하지 않나 좀 점쳐보고요. 총 1시간의 경기에서 이제 가장 침착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팀 선수들 예. 버디체크. 지금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페널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페널티를 한다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이제 5대4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 15초가량 남았습니다. 자 아키브를 위해 다같이 한번 구호원 한번. 아 지금 이연승 꼴리의 모습인데 오늘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제 2분 15초가 남았는데 누가 어떤 대학교가 웃을 수 있을지. 고려대학교가 아 퍽을 놓치는군요. 지금 양 대학교 응원단의 응원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고려대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를 준비하는 양팀. 페이스오프 슛 슈팅! 아 지금 블록에 걸렸죠. 일어나야죠 빨리. 다시 측면에서 비하인드 넷. 아우 좋아. 아. 고려대학교 침착하게 이어가야 할 텐데요.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비하인드 넷. 어 조심해야죠. 빨리 나가야죠. 빨리 나가야죠. 왼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빠른 속도. 슛! 슈팅! 아이고. 이번에도 이현승 골리가 잘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연세대. 1분의 총력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숨이 숨 죽이는 상황.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 고려대학교 퍽을 전진시키는데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자 지금 이제 연대 측에서는 이제 첫 번째 라인이 나왔어요. 예. 이제 1분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체인지라고 예.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양교 첫 번째 라인이 예. 이 1분을 이 2016년도 경기전 아이사키가 첫 마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번 라인을 투입하면서 이제 마지막 1분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서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줘야죠. 지금 연대 쪽도 마찬가지고요. 패스 한번 나가야죠 빨리. 중 밀어준 펑. 아 역시 연세대학교의 기회입니다. 좋아요. 연세대학교 중앙에서 드리블. 아. 비하인드 넷. 아 조금 길었습니다. 좀 김연경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았나. 아 이번에 중앙에서 잘 이어졌고요. 아 좋아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아. 고려대학교 끊어냈고요. 아 측면에서 다시 아 좋은 슈팅. 이번에도 이현승 볼리가 막아냅니다. 집중해줘야 시간이에요. 지금 7초 남았어요. 15초가 남았습니다. 슈팅! 아! 리바운드! 다시 한 번! 아 지금 선수들 엉켜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불과 10초입니다. 아 김상원 선수의 일격의 슛이 이현승 패드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0초에서도 충분히 한 골이 날 수 있잖아요. 예, 이 패션 아 지금 아 오늘 정말 신들린 선방 이현승. 양교 키파들이 예. 선방 쇼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은 10초가 남았고 페이스오프 마지막 공격입니다.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비하인드 넷 슈팅! 다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공방전 하지만 승부는 가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수도 비겼지만은 예. 피어리당 보면은 1피 연대의 승, 2피는 비겼고요. 3피는 이제 도대 승으로 해서 이것도 비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세대가 2피리어드까지 2대1로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고려대가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 두 골을 뽑아냈고 연세대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3대3으로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 측에서 많이 아쉬울 겁니다. 지금 전력면에서는 연세대가 고대보다 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라이벌전이라는 것은 어디 팀이 적고 낮고가 이게
승리했다고 상관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 따라 경기전은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현승 골리가 조금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정말 이현승 골리도 그렇고 연세대학교의 김건영 골리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수호는 고려대 측 수호는 지금 이현승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양팀 정말 좋은 경기력 끝까지 3대3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이제 하이파이브를 이어가면서 경기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뭐 오늘 수훈 선수들 보면은 이현승 선수나 예. 지금 김건영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슛한 슛들과 뭐 김건영 선수는 체킹도 나가면서 이제 좀 부상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느 팀도 이기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경기력이었고 조금 거칠기는 했지만 그래도 페어플레이를 보여주는 라이벌전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입니다.